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월의 마지막 날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달을 맞게 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해제 소식 때문인지 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정의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스크 없는 풍경이 아직 조금 낯설어서 사실 저는 좀 적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긴 터널을 지나서 정말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김의겸 고발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네, 먼저 CARP님, 명예훼손은 피해를 당한 개인이 직접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이 사설 로펌도 아니고 왜 부인에 대한 사건을 고발을 하나라고 하셨고요. JSCH님, 의혹이라는 미명하에 스토커 짓을 포장하고 분탕질을 하고자 하는 정치꾼이라면 국민에게 해만 될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도 함께 볼까요? 네, 먼저 딜런정님, 공적 영역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제2 부속실 관리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보리님, 편 가르지 말고 잘못인지 아닌지만 따져서 양심껏 생각해서 판단합시다. 기본 상식선에서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저희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회였습니다.